안녕하세요. 8월 30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의 이름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체로 볼 때 다윗이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쓰여진 시기는 오늘의 본문이 시편 52편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기에 다윗이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온갖 비방과 모함으로 인해 추방을 당할 때로 그러한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또 특별히 자신으로 인해 아이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 외에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그 비탄한 심정을 고백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반드시 멸망하고 의인은 결국 승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탄식의 시인 거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현재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또 3절과 4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남을 속이는 자들, 그 죄로 인해 받게 될 그 보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평화를 갈망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호응하지도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평화를 원하는 그 자신의 태도에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마음을 탄식하며 오늘 본문은 끝을 냈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며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다윗처럼 말이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오히려 법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생각하며 위하며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미련한 것처럼 바보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잘 모른다며, 인생을 잘 모른다며 그런 식으로 대하는 그러한 어른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가끔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 평화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보라서, 미련해서 그렇게 지내고자 하는 걸까요? 사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의 저자인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자 자녀된 예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죠. 하박국 1장에 보시면 1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횡포라고 외쳐도 주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불의를 보게 하시며 악을 목격하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시가 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로운 자들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부정이 판을 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쭉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고 13절에 하박국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불의가 판치고 있는, 악인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선명하게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야, 좀 기다려.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보시면 악인의 마음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결국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거야. 결국 심판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믿음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더불어 악인들의 심판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을 주신다는 그 믿음. 결국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을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라는 고백, 그러한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며, 비록 내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초라해 보이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힘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날이 되길 바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즐거운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